안녕하세요, 블레스입니다.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. 제가 5월 한 4월부터 키토제니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5월 4일 월요일이고요. 제가 오늘부터 키토제니 다이어트 1일차에 들어갔습니다.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어요. 4주의 마지막 날, 마지막 주입니다. 4주차가 끝나가고 있고 제가 77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체중이 72.8kg였고 이번 주 최저 체중이 72.3kg인가 72.2kg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. 거의 한 4, 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수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솔직한 후기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저는 키토제니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제 식습관에 맞아요. 저는 원래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원래 육류 섭취를 위주로 하던 사람이어서 탄수화물만 안 먹을 뿐이지 오히려 더 좋은 야채랑 더 좋은 기름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일단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면은 확실히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탄수화물 섭취를 못하는 게 가장 큰 제한인데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밥을 못 먹는 게 조금 큰 제한이긴 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마냥 못 먹는 건 아니어서 좋습니다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나 뭐 회를 먹으러 간다던가 그렇게 외식을 또 나름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고요. 근데 또 이제 단점은 그 어지러움증 이 초반엔 조금 있었어요. 확실히 제가 음식 조절이나 영양제 이런 걸 잘 못 챙겨 먹다 보면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어지러움이 많이 찾아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고요. 오히려 지방 섭취를 많이 해주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달까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공복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공복감이 거의 없어요. 제가 배고프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 저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이런 건데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아 저거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. 왜 워낙 고지방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포만감에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딱히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아 배가 고파서 내가 원래 먹던 거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에 섭취하는 방탄 커피 그리고 점심에 섭취하는 그다음 제가 만들어 먹는 쉐이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해서 그걸 먹고 나면 에너지가 항상 넘치는 것 같고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뭐 스테이크나 뭐 삼겹살이나 다양한 육류와 함께 그리고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를 버터에 볶아서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이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몸도 많이 확실히 체지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행복한 한 달 동안의 다이어트를 했고 제가 앞으로 이 다이어트를 두 달, 세 달 더 해갈 텐데 지금 체중은 이미 많이 빠졌고요. 그래서 다음 달의 목표는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가 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키토제닉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뭐 한 50g까지 그리고 진짜 많이 먹으신 분들은 100g까지 섭취하는 분도 봤어요.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탄수화물을 조금씩 먹어보고 뺐다가 먹어보고 빼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제 몸의 최적정의 비율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걸로 한 달 후기는 마치도록 하고요. 네, 또 브이로그 많이 시청해 주시고 두 번째 달 키토제닉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꼭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